네, 이번 레몬 뮤직 페스티벌은 인디 뮤직 페스티벌로 국내 인기 뮤지션 그리고 특색 있는 음악을 하는 밴드들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여름, 청춘, 페스티벌이 주는 그런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한 여름에 이제 얼음잔에 들어있는 레모네이드 같아서 축제 이름을 레몬 뮤직 페스티벌로 했습니다. 왔는데 만족스러워가지고 올해도 만족스러워. 올해도 너무 기대돼요. 대구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 공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레몬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저희는 밴드 헌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팀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팀분들이고 이렇게 같이 함께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너무 좋은 취지이고 그래서 3회, 4회 점점 더 계속 이어져서 지역 축제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저희를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인디밴드 좋아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좀 되게 조용하게 힐링됐던 공연인 것 같아요. 감동했어요, 약간. 레몬 뮤직 페스티벌 파이팅! 매년 저희가 개최를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내를 대표하는 그런 인디 뮤직 페스티벌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